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안내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에 보충해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 낮 시간대 실외 활동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폭염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내 교육 등 대체 활동을 마련해 안전관리와 소득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.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.